아유, 이게 깻잎에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무쳐서 이렇게 쫑쫑 썰어서 넣으면은, 철분 칼슘이 많아서, 이게 불면증 환자한테도 좋고,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깻잎이 좋고, 이렇게 들깻잎이 이게 향기도 좋네요. 냄새가 고기 싸서 먹어도 좋고, 깻잎 좀 뜯어서 계란 쫑쫑 해서 잡채에 넣어도 깻잎 향기가 대단하고, 음식에 넣어 먹어도 좋고. 아이고, 벌레가 먹은 게 건강한 거예요. 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숭숭 깻잎에 구멍이 나죠?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농약 쳐서 깻잎이 버들버들하고 좋은 건, 그건 벌레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게. 벌레도 안 먹는 걸 사람이 먹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려니까 억제제일 좋다. 촉진 제일 좋다. 이게 봄동 같은 것도요, 우리는 들쑥날쑥 하거든요.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 상품으로 나갈 것은 전부 억제제를 뿌려요. 억제제가 인체에 들어가면 좋을 게 없죠. 또 촉진제를, 성장 촉진제를 또 뿌려요. 그럼 성장을 또 똑같이 촉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약으로 키운 것들이 건강에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안고 살지요. 이렇게 무공해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못생긴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뜯어서 음식에 넣어야, 깻잎에다가 이렇게 아유, 1년 내내 깻잎을 뜯어 먹고도 또 열리고. 어디 한번 고구마에다, 저기 단감이 많이 열렸죠. 단감 아직도 딸게 많아요. 여기도 고구마 가지고 지금 고구마 밭이 지금 한창이에요.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캐려면 또 큰일이죠. 그래서 반주씩 반주씩 캐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이게 다 고구마밭이에요. 다 고구마밭. 저기 저 단감도 감동이 보이네. 아유, 가지가 저렇게 많이 열렸는데. 우리 남편이 손이 부족해가지고 따지를 못했네요. 이 가지 좀 봐요. 주렁주렁 가, 여기 멀리서 봐도 가지가 엄청 열렸죠. 아이고, 저 많은 가지를. 시간이 없어서 못 따요. 우리 심어놓은 나무들. 배추가 뒤늦게 심어놓는 게 이제 당근 씨앗이랑, 저번에 당근 씨앗, 대파 씨앗 심은 게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씨 뿌려놓은 게 다시 이렇게 대파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번에 심은 무씨가 다 죽었는데, 이제 이번에 씨앗 뿌린 무씨가 자라고 있네요, 무씨가. 이거 어느 세월이 키워서 김장부가 되려나. 그래도 안 심은 것보다 낫죠. 무 시래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지. 김장할 때 쓰려고 무씨를 심었어요. 저기는 이제 김장 배추 다 여름에 녹아버린 거 다시 심은 게또 나고 있네요. 모종 심었던 게. 이건 캐릭, 저건 양배추. 심어 놓으니까, 뭐, 심어 놓으니까 다 이렇게 수확물이 되잖아요. 무조건 꽂아놨더니 이렇게 밑이 많이 드네요. 고구마 밑이 많이 들어요. 수확을
심어 놓으면 수확을 하게 되죠. 귀찮다고 조금만 심자 그런 걸 내가 많이 심었더니 많이 커도요. 아이고, 여기서 끊어야지.